자꾸 전담만 하려고 그러네. 어쨌든 우리 오늘 뭘 샀는지 보여줄 거야. 일단 첫 번째 갔던 가게는 약간 액세서리 가게였고, 여기가 지금 문 열었나? 지금 스페인 자유소리, 자유로운, 여유로운, 한가한 소리. 맞아. 어쨌든 아이 먼저. 아이 목걸이를 샀고, 예쁘지? 머리걸이 샀고, 그리고 집기핀을 샀어. 원래 집기핀을 나는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 가게가 너무 많이 예쁜 집기핀이 있어서 못 넘어갔었지. 그래서 사버렸어. 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사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있었으니까. 너는 그 가게에서 뭐 있었어? 야, 이거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소리 너무 크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왔어. 저는, 너는, 오늘, 아, 그, 거기 간데 이름 말해도 돼? 아. 저희가 오늘 간 곳은 얼바나, 아, 안 되겠죠? 벌써 말했어. 저희가 오늘 간 엄청 큰 여러 가지 브랜드가 들어가, 그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 갔어요. 와우. 예스. 예스. 난 이 모자. 하니 언니가 이 가방이 있는데 제가 엄청 따라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보라색, 오늘도 연보라색 있어요. 연보라색으로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차랑차랑. 오, 핏이 살짝 애매하네요. 좀 크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 와중에서 나는 책 두 개 샀어. 이 모자랑. 진짜 귀여운 책. 이 책. 한이 언니 같은 책. Am I overthinking things? No. This. No. 괜히 약 굉장히 뭔가 필요한 책이었고. 뭔가 한이 언니 같아요. 딱. 그리고 이 책 샀어요. 그 언니가 엄청 사고 싶었대요. Little Book of Chanel. 저 원래 세트로 오거든? 근데 이따 한 개만 사긴 했는데 나중에 다 필요 원한다고 생각 강해지면 그때는 사는 걸로 하게 했어. 또 멋있어 우리. 또? 좀 예쁜 This 여름. One. 아니고. 오, 여기 무슨 무늬가 있는데 엄청 뭔가 빈티지 분위기 나고. 빈티지. 엄마 위한 선물. 오, 책. 좋아하시겠다. 그냥 공책을 되게 예쁜 공책을 샀고. And 엄청 귀여운. 너무 귀엽죠? 아, 나 크리스탈 샀는데. 너 보여주려고 했지, 아까. 뭐요? 아, 맞다. 아까 뭐지? 다니 언니랑 하니 언니가 무슨 예쁜 볼? 볼? 파는 데 들어갔거든요. 뭐야, 뭘 그렇게 뽀로로 하시네. 보여로. 아, 맞다. 아, 찾았어. 안 보였다. 그렇네요. 오케이. 아, 이것도 샀어요. 이거. 어, 예쁘다. 파란색이랑 회색. 진짜 예쁘다. And 파란색 물 같은 거 했어요. 빼고 싶긴 한데. 이거. 물 같아. 오! 에이, 이런 거 해줘야 물 같아. 아, 근데 불빛이 약간 조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어, 예쁘다. 둘 다 파란색. 예쁘다. 어, 아니야.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집기핀 약간 서보고 싶네. 저 집기핀 샀어요. 뭐 입을까? 아, 언니는 집기핀 샀어요. 그리고 저 그 민지 언니랑 혜리 언니 생일이거든요, 그치면. 아, 오늘 민지 언니 생일이에요. 5월 7일. 아직. 지금 한국은 일 생일이에요. 그거 생일도 샀어요, 저 생일. 나 사려고 했는데 니가 사는 거 봤으니까 못 샀어. 아, 혜진이 언니 거는. 어, 나 찍기핀 되게 못했다. 엄청 혜진이 언니 같은 거 샀어. 쿠폰이에요. 너무 귀여워. 아, 나 찍기핀. 근데 혜진이 언니 같은 거. 하는 방법이.
어, 나 너무 못한 거 같아, 스티피야. 나는 난 해리 조금 더 예쁘다. 아, 맞아요. 언니 뭐든지 예쁘게 잘해요. 근데 해리 언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예쁘죠? 개머리 같은데? 해리 언니 건데 내가 해도 되나? 나 지금 어 안돼 언니 파마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언니? 코카스 파니엘 같아 코카스 원래 다니 언니가 코카스 파니엘 그리고 이거는 민지 언니 거 귀여워 약간 스페인 같은 감성 내가 해봐야지 이거 한 조금만 되나? 여기다가 하는 거지 오, 핸드폰. 아, 나 뭐하는 거지? 왜 민지 언니 선물을 사놓고 자기가 이, 너 위에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지 언니 거. 가방들을 인결해졌어. 이제 정리해야 돼. 언니, 아 맞다, 그리고 청바지 넣었어요. 산 것들은 여기까지 안녕 바이바이 끝인가? 아 이게 끝이야